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설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는 네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복음서들이 항상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의 기록은 그의 탄생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의 역사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동시에 이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해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강조된 내용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월하신 분이다. 그 우월하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동시에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택권 없이 어떤 한 가정의 어떤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죠.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골라내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과 그 계획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입양을 하셨어요. 어덕트를 하셨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알게 됐어요. 아이도 살짝이 이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 또 부모님도 당황할 수 있겠죠. 그때 이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시장에 가면은 사과들 많이 있지? 그럼 너 사과 고를 때 어떻게 골라? 제일 좋은 거, 흙먹는 거, 제일 예쁜 거, 냄새 좋은 거, 빛깔 좋은 거, 맛있어 보이는 거, 그거 고르잖아. 아빠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제일 예뻐가지고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고 미소가 번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뭐 멋져 보일 만한 것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좋아 보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나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좀 멋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특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 한다면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아하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콕 찍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고 디도서에서는 친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친백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과 또 천한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의 이 신분이라고 대단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이 정통적인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서자는 이 친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게 되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친백성이 됐다 하는 이 사실을 감격스럽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친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정말 콕 집어서 이렇게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것이 감격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라는 것, 로고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랑하고 정말 좋으면 그러죠.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아침에 봤는데 저녁 되면 또 보고 싶고 그러죠. 사랑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가만 그러면 옛날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같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도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짧고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요 좋은 것은 짧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좋은 것은 짧아요. 인생도 보람있게 살면요 그 인생이 지루하고 길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야, 인생이 짧다 이런 생각한다고요. 자녀들 낳고 막 기뻐요. 근데 이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한 17, 18 되고 대학 가버리면은 자기들 세상이 한 10살까지는 뭐 철없이 막 이렇게 지나니까 그러면 인생을 80년, 90년 산다고 얘기해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있는 시간 길어야 15년이에요. 별로 긴 시간 아닙니다.
짧고 금방 휙 지나가 버리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말을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냥 한번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 함께 계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은 성격이 좀 많이 변했지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샤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첫날 등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창피하거든요. 다 모르는 애고 서먹서먹하고 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는 막 인사하는 성격도 못 되고 그래서 언제나 그 전날 밤이 저한테는 무서운 밤이었어요. 야, 내일 가면 어떡하지? 근데 가면 그 반에 세네 명씩은 꼭 먼저 1학년 때 같이 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첫날 가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며칠 또 지나면은 다른 친구들이 생기고 혼자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일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으면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뭐 결혼한다고 하늘에 별을 따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면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죠. 그죠? 박경준 목사님. 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언제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도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갈라놓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보증이 되지 않아요. 또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변질되기도 해요. 또 그러면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하,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얘기하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우리는 동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 높고 아들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쓰여진 뜻은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지요. 부분적이지만 그대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저 자녀가 저를 닮아야지 딴 사람을 닮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언제나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요. 그치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본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진짜 설교하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진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애와 진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인애라는 말은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돼요. 사랑은 때때로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할 때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 진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 근데 이 인애와 진실이라는 말을 막 찾아보면 언제 늘 쓰여지느냐?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 언약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이 인애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쁜가? 먼저 우리가 자녀됐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 참 사랑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해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준단 말이에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만큼 못 해줄 수 있어요. 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도 또 얻지 못해서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는 것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는 다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지치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한 해가 또 가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덜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송세월한 것 같고 좀 이게 더 심해지면 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는 꼭 붙잡고 가십시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요. 거기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그치요. 요한복음 말씀하고 똑같지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부분적이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을 지나가면서 야 그래 한 해 동안 나는 부족한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지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모든 것 보여주지 못하실까.
우리가 매해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때에는 정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나 아픈 것, 고통스러운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게 다 없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한테 큰 소망 가운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